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K5 이런 차량이 꾸준히 사랑을 받았지만 SUV가 시장에서 대세가 되면서 산타페나 소렌토가 먼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알려드리면 내년에 자동차 시장에서 주인공은 당연히 산타페와 소렌토 그리고 카니발 같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산타페는 어느덧 페이스리프트로 상품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요즘 페이스리프트는 풀체인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번 산타페도 풀체인지급으로 변신이 예상됩니다. 4세대 산타페 TM이 2018년 2월에 출시가 되었죠.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지났는데 혹시 잘못된 정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산타페 TM을 구입하신 분들에게 조금 섭섭한 내용이었지만요. 내년이 2020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됩니다. 불과 2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되면서 기존 구매자들에겐 섭섭할 것 같고요. 신규 구매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신상품 수준으로 변경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를 출시해서 중형 SUV 시장 1위를 지키려는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산타페는 소렌토와 중형 SUV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차량입니다. 마치 소나타와 K5가 세단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처럼 산타페와 소렌토도 비슷한 상황인데 세단 시장과 달리 SUV 시장은 자동차 시장의 대세라고 할 수 있죠. 최근 기아차의 실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아차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죠. 소형 SUV인 셀토스, 중형 세단 K5를 선보이면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출시 이후에도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형 SUV 1위를 자랑하는 산타페 입장에서는 4세대 소렌토의 등장은 신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주도권을 언제든지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출시될 3세대 소렌토는 예상도가 빠르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모하비 정도의 차체와 모하비 이상의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산타페보다 좀 더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기대하시는 소비자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부분은 좀 논외로 생각하겠습니다. 특히 신형 소렌토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플랫폼의 변화는 풀체인지보다도 훨씬 큰 범위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미 여러 번 영상으로도 알려드렸습니다. 따라서 1년마다 변경이 되는 연식 변경, 2-3년을 주기로 하는 페이스리프트, 5년, 6년을 주기로 하는 풀체인지를 훨씬 뛰어넘는 역대급으로 변화될 소렌토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산타페 입장에선 사실 경쟁 상대가 너무 강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세대 플랫폼의 강점이 이미 여러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알려드렸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링크를 하단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차를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디자인에 대한 뭐 취향 차이가 있더라도 이왕이면 3세대 플랫폼을 꼭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위장막 차량은 아직까지 정보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유튜브 굿맨 채널에서 위장막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좋은 자료를 홈케이 공유해주신 굿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장막 차량을 보면 전면부의 경우 헤드램프와 그릴 디자인이 모두 변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진을 동시에 비교해보면 비록 위장막으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지만 세부적으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없지만 차이점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의 포인트 역할을 하는 헤드램프 그리고 주간주행 등 그릴의 디자인 모두 변경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면부 디자인의 포인트 역할을 했던 코스튬 형태의 수평으로 이어지는 크롬 몰딩의 디자인도 변경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풀체인지가 적용된 더 뉴 그랜저나요? 모하비아 같은 차량을 보면 풀체인지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산타페의 경우도 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 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의 디자인의 경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테일램프 형상이 가로 형태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로 타입 테일램프는 중앙에서 위와 아래로 나누는 흰색 선이 얇게 삽입되어 있고 내부 그래픽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범퍼 디자인을 포함한 후면부 디자인 대부분도 변경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로운 19인치 휠도 포착되었습니다. 19인치로 보이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19인치가 적용되었다는 점은 연비에 자신 있다는 말이겠죠. 이 부분도 기대가 됩니다. 새롭게 포착된 실내 내부 사진을 보면 시트 쪽 디자인에서 헤드레스트 하단 부분, 퀼팅 디자인 부분이죠. 이 부분의 디자인이 조금 변경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센터 패시아나 기아박스, 뭐 대시보드나요? 내비게이션 등의 디자인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으로 변경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4세대 소렌토와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요. 디자인이 변경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편의사양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자인은 소폭 변경이 아닌 많은 부분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려드리겠습니다. 6개의 새로운 엔진이 제공이 되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이브리드 엔진이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첫 번째 엔진은 디젤 2.0 UR 엔진입니다. 두 번째 엔진은 가솔린 2.5 세타 MPI 엔진이죠. 이 엔진은 K7에도 적용된 엔진입니다. 세 번째 엔진은 가솔린 2.5 세타 터보 TGDI 엔진인데요. 이 엔진은 GV80 같은 차량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엔진으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엔진은 가솔린 3.5 람다 MPI 엔진입니다. 이분은 뭐 수출용 차량에도 제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1.6 엔진은 두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1.6 4기통 감마 TGDI 하이브리드 엔진과요. 동일한 엔진인데 TGDI PHEV 엔진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이죠. 여섯 개의 엔진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주력 엔진이 바로 1.6 가솔린 터보와 전기 모터가 새롭게 결합된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사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보다 먼저 출시되는 4세대 소렌토에 선적용될 새로운 엔진입니다. 하지만 SUV의 그 중량이요 2톤에 가깝기 때문에 산타페와 조합했을 때 현재까지는 내구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엔진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엔진이지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부분은 카마스터 분들 그리고 현대차에서 잘 테스트해 주길 바랍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는 소비자가 베타 테스트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리고 2.5 MPI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2.5 터보 TGDI 가솔린 엔진은 새롭게 출시가 되는데 GV80에도 함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엔진이 대거 적용되면서 기대감까지 한층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디젤은 한 종류만 제공이 되는데 2.0 UR 엔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엔진 부분은 사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추후 영상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차이점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출시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세대 소렌토 NQ4는 2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2020년 5월과 6월 정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죠. 2020년 9월부터 10월 사이쯤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산타페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뭐 언덕길에 올라가기 힘들다는 이슈가 있었죠. 또한 진동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꼬리표처럼 달고 다닙니다. 카니발에서 공명음이 이슈가 되었다면 진동 문제는 산타페의 일부 차량을 포함해서요. 20년이 훨씬 지난 무쏘보다도 진동이 심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뭐 당연하겠지만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모두 해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연목그룹에게 계속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